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한식을 해볼 거예요. 한식? 이라 한식이겠죠? 오늘은 간단하게 돼지고기 찌개를 만들 건데, 찌그리 짜그리라고 아세요? 저는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할 때 그 메뉴가 있었어요. 찌그리 짜그리가 너무 맛있었는데, 김치찌개보다는 약간 더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걸쭉한 느낌이고, 부대찌개보다는 이제 약간 더 막 김치하고 고기의 풍부한 맛이 나는 그런 매력적인 찌그리 짜그리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물기 뺀 김치, 액젓, 간장, 다진 마늘, 파, 양파, 고기, 고춧가루, 고추장, 설탕, 후추. 먼저 고기 넣고 고춧가루, 액젓, 간장, 다진 마늘, 설탕, 후추, 고추장, 계량해 놓은 소스를 다 넣고 버무려 주세요. 재료 계량은 앞에 재료 소개할 때도 써놓고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거기도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. 액젓을 뭐 까나리 액젓, 멸치 액젓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. 액젓을 조금만 넣으면은 맛이 확 달라져요.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액젓을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진다는 점. 양파는 작은 건 한 개, 큰 거는 반 개.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썰어주시고요. 파는 어슷썰기로, 이것도 큰 건 반 개, 작은 건 한 개. 중불에서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고요. 먼저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세요. 고기가 겉면만 익으면은 바로 김치, 물기 뺀 김치예요. 물기만 꽉 짜가지고 저는 사용할게요. 볶다 보면은 김치가 이제 색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해요. 이때 물 500ml 넣고 끓여줄게요. 5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이니까 애가 좀 걸쭉해지기도 하고 이제 원래 모습대로 갖춰져 가고 있죠. 이때 양파, 파 반절, 파는 다 넣지 말고 일단 반절만 넣으세요. 네,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이대로 완성할게요. 아까 남겨준 파 조금 올려주면 끝.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. 와, 보이세요? 아, 맛있다. 오늘 첫 끼로 이걸 먹었는데, 저녁 12시인데 오늘 이게 첫 끼예요. 근데
너무 맛있어. 첫끼여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은. 김치찌개보다는 약간 더 걸쭉하고 더 진한 맛이 나면서 이게 짜글이만의 매력이 있어요. 진짜 걸쭉한 국물에 밥을 이렇게 비벼서 딱 먹으면은 매콤하고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예술적이에요. 진짜 너무 맛있어. 부모님께 뭐 만들어드리는 뭐 국이나 반찬 이런 것도 해주세요 하는데 이런 거 해드리면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얼큰하니 진짜 맛있는 한 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